Like pool. Like. Okay, 그 다음. Liked. 뒤에 D가 하나 붙어 있죠. Liked. 자, liked가 어떻게 만들어졌냐? Liked 어떻게 만들어졌죠? Like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? 디드가 들어갔죠. 오케이. 하다시 두 더즈 디드 중에서 디드가 들어가 있으면 과거 형태라고 해요. 과거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뭐뭐 했었다 할 때 하다시 속에 디드가 들어가면 우리 눈에는 like도로 보이고요. 오케이. 계속했어. Tell. Talk to 해도 돼요. 그럼 To tell. 자, to tell. 하다시 앞에 to가 있는 경우죠. 몇 가지 뜻이 된다고요? 아닐 텐데요. 네 가지도 뭐가 될 수 있다. 말하는 것, 말하기 위하여. 너무 또 오케이. 채연이가 잘 모르고 있는 티가 팍팍 나네요. 하다시 앞에 투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는 것, 뭐뭐 하기 위하여, 뭐뭐 하기 위한, 뭐뭐 해서. 네 가지 꼭 알아둬야 돼. 잠시만.